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멸의 칼날 명대사 10전 중에 1권 잔혹편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탄지로, 네스코, 기유, 오르코다키시죠. 자, 생활은 편하진 않지만 행복하다. 그래도 인생은 날씨와도 같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간다. 계속 날이 갠 적도 없었고 계속 눈만 내린 적도 없었다. 이러다가 갑자기 전조가 나오죠. 그리고 행복이 부서질 때는 언제나 피의 냄새가 난다. 자, 이제는 네스코가 혈기화되기 직전에 네스코를 업고 가면서의 상황이죠. 숨이 답답해. 얼어붙은 공기 때문에 폐가 아파. 앞으로 나아가. 다리를 더 빨리 움직여. 아직 마을까진 거리가 한참 남았어. 서둘러. 죽게 놔두지 않겠어.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어. 오빠가 구해줄게 라고 눈밭을 아주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네스코가 지금 혈기로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워, 큰일 났네. 자, 이제 네스코가 혈기화돼서 물어 뜯으려고 덤비는 과정이죠. 하지만 냄새가 평소의 네스코와 달라졌어. 그래도 그건 네스코가 한 짓이 아니야. 로쿠다, 가장 어린 막내를 감싸려던 듯이 쓰러져 있었고 입이나 손에 피가 묻어있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냄새, 즉 키부츠키 무잔 냄새였겠죠. 이렇게 덤벼드는 과정이죠. 그렇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이 심성 착한 탄지로는 이렇게 말하죠. 힘내 네스코, 버텨내, 힘을 내줘. 귀신 같은 게 되지마, 정신 차리는 거야, 힘내. 이것은 나중에 거의 막판에 거꾸로의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죠. 그때는 이제 네스코가 오빠에게 귀신 같은 게 되지 마, 정신을 차려, 힘내,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일종의 복선 비슷한 과정이네요. 힘내 라고 하니까 혈기에 반쯤 변한 네스코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에 기유가 이제 날아들죠. 죽이려고. 기유가 네스코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둬! 이제 더 이상 내게서 뺏어가는 것은 그만둬주세요. 제발 여동생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 시마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우의 명대사 나옵니다. 이제 부탁드려요. 뺏을 것인가 뺏길 것인가가 걸려있을 때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약자가 동생을 고쳐 원수를 찾겠다고? 가소롭기 짝이 없군. 기우의 명대사입니다. 약자에겐 아무런 권리도 선택지도 없어. 고작해야 강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뿐. 동생을 고칠 방법은 귀신이라면 알지도 모르지. 하지만 귀신들이 네 뜻이나 바람을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하지는 마라. 그러면서 기우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죠.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다. 가족은 살해당하고 동생은 귀신이 돼서 괴롭겠지. 소리치고 싶겠지. 다 안다. 내가 반나절만 일찍 왔다면 네 가족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분노해라. 아, 명대사입니다. 용서치 않겠다고 말해. 순수하고 강한 분노는 네 몸을 움직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 야, 명대사 감각이 아주 좋아요. 이 작가, 악어 작가. 그러면서 조금 더 도발을 하죠. 취약한 각오. 각오가 취약하면 동생을 지킬 수도 고칠 수도 없고 원수를 갚을 수도 없다. 그만. 깍. 일단 찔렀죠. 기유도 끔찍하네. 자, 이제 죽이지 말라고 탄지로의 역공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도끼를 던졌죠. 나무 뒤로 숨기 직전에 이쪽으로 돌을 던지고 돌을 먼저 던지고 몸을 숨긴 후에 도끼를 위로 던졌다.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자세를 비틀어 손까지 숨겼어. 내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명대사. 그 다음에 자신이 베인 후에 날 쓰러뜨리려 했다. 도끼, 날아가는 도끼로요. 명대사 2죠. 이 녀석은 뭔가 다르다. 크아, 각성하는 네스코도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소녀는 부상을 입은 데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극도의 기아 상태에 빠졌을 텐데도 오히려 오빠를 지키려는 동작 그리고 나를 향한 위협이라니 이 녀석들은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목을 베지 않고 간단하게 기절만 시키죠. 착한 기유 같으니라고. 이제 기유의 츤데레 행위로 인해서 둘은 살아나게 되고 동굴 속에 햇빛을 피해서 숨고 있습니다. 삐져나오네. 참 많이 컸구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애기였나봐요. 네츠코가. 네츠코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너 어른만한 크기로 커졌었잖아. 그럼 반대로 작아질 수는 없어. 이래서 이제 귀염탱 네츠코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캐릭터로 작게 더 작아져봐 하니까 쿠당탕탕 하면서 귀염탱 네츠코의 탄생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 소년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제게 덤빈 그 대담함을 갖췄습니다. 무기도 없이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담하게 덤볐다. 명대사죠. 살아남은 어쩌고저쩌고 인간을 덮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둘에게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의 시작이 본격화되는 거죠. 자, 두개골을 부숴서 완전히 박살내려면 역시 돌로 여러 번 때려야 하겠지. 괴로울 거야. 일격에 목숨을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첫 번째 만난 혈귀에게조차도 동정심을 품고 있는 탄지로를 냄새로 알아차리는 우로코 다케시. 그러면서 단언을 하죠. 명대사 부분입니다. 이 아이는 글렀군이라고. 귀신을 앞에 두고도 다정함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 주인공이 주인공답게 되는 그런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죠. 귀신에게조차 동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혈귀를 바로 처치하지 못하자 뺨을 때리는 오로코 다키시. 판단이 느리다. 자, 판단이 느리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는 판단이 느려. 아침이 될 때까지도 귀신을 처리하지 못했지. 방금 한 질문에 일말의 주저없이 대답하지 못한 건 어째서냐. 명대사, 네 각오가 무르기 때문이다. 각오가 무르면 안 된다. 귀신이 된 동생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 의미를 명백한 각오와 함께 가지기 바란다. 그런 말이죠. 이제 상자 속에 햇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햇빛을 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흔들리긴 하겠지만 참아줘. 아, 네츠코, 나는 늘 참기만 했었지 하고 또 옷을 고치고 있는 거야. 새 옷을 사야겠네. 아니야, 됐어. 괜찮아. 이 옷은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보다 애들이 좀 더 배불리 먹게 해줘. 거의 어머니 수준의 네츠코의 심성. 아직 12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숙성한, 성숙한. 자, 그래서 깃빌고 인간으로 되돌려 줄 테니까 언젠가 반드시 예쁜 옷을 사주겠어. 이제 결말 부분에 예쁜 옷을 사주죠. 모두에게 해주지 못한 몫만큼 전부 내게 주겠다. 자, 우로코 다키시께 이제 제자로 인정을 받고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의 레슨이죠. 가장 먼저 칼은 부러지기 쉽다 라는 말, 명대사죠. 세로로 가해지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에서 가하는 힘에는 약하니 칼에는 똑바로 힘을 싣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휘두를 때는 담는 힘의 방향은 전부 같아야 된다. 명대사죠. 이것도 이제 어떤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명대사입니다. 칼의 파손, 한마디로 칼이 부러지면 네 뼈도 부러질 거라고 겁을 줬다. 무기를 소중하게 다뤄라. 왜냐하면 무기가 너의 1호 재산이기 때문이죠. 너의 목숨을 지켜주는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소중하게 다뤄라. 자, 이제 레슨을 다 끝내고 마지막 미션으로 바위를 베라.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바위를 베라. 바위가 벨 수 있는 거였나? 칼로 베어지던가? 그럴 리가 없어. 칼이 부러지겠지 라고 이제 impossible is nothing에 대한 레슨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이것은 깨우쳐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게 됐다. 어떠한 것도 스스로 단련하고 깨우쳐라. 그런 레슨으로 아주 중요한 명대사입니다. 자, 이제 죽었던 마코모, 사비토 두 애들이 나타나서 수련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대목이죠. 마음 푹 놔라.
나는 목검으로 하지만 너는 진검으로 해도 괜찮다. 내가 너보다는 아직은 강하니까. 바위마저 베니까 말이야. 바위를 뱄어? 라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넌 아무것도 익히지 못했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지 못했다. 명대사입니다. 특히 우루쿠다키씨에게 배운 호흡술. 이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법. 전집 중의 호흡. 우루쿠다키씨를 알고 있어 호흡법까지도 넌 그걸 지식으로서 머리로만 깨우쳤을 뿐이다. 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체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명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루쿠다키씨가 길러준 마코모 사비토 이야기를 했고 언제나 탄지로를 보고 있어 우리들은. 전집 중의 호흡은 몸 안의 피의 순환과 심장의 구동을 빠르게 하는 거야. 체온을 엄청 올려서 집중을 하면 여러 가지 인간인 채로 귀신처럼 강해질 수가 있다. 집중의 힘에 대한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져서 강해지는 거야. 반년이 지날 때까지는 전혀 사비토의 실력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날 내가 도전하러 갔을 때 사비토는 진검을 들고 반년 만에야 겨우 남자다운 얼굴이 됐구나. 얼굴이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지면 실제로 마음가짐이나 깨우침, 각성, 통찰 이런 게 달라지면 실제로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면 승부는 단순하다. 강하고 보다 더 빠른 자가 이긴다. 자, 그래서 승부는 순식간에 정해졌다. 이날 이 순간 처음으로 내 칼이 먼저 사비토에게 닿았다. 그 사소한 차이는 엄청난 수련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이 만화의 명대사가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겼을 때 사비토는 웃었다. 울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 괴물에게 당할까봐 불안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코모가 얘기합니다. 이겨라 탄지로 그 녀석에게도. 가면을 뱄을 터인 내 칼은 바위를 베고 있었다. 와, 이 장면은 정말 이 만화의 앞권 중에 1권의 가장 앞권 중에 하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집중을 하면 이렇게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낸다. 그걸 잘 나타내주는 명대사, 명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귀멸의 칼날 명대사 열전 1권 중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